안녕하세요. 황순일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첫 시간을 여러분하고 대면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3월 초에 인도 대통령이 나오시는 뭐 중요한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인도 보팔에 급히 갔다 와야 돼서 저희들이 3월 6일이 첫날인데 첫날 강의는 할수 없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첫날은 우리가 뭐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강의 관련된 뭐 중요한 뭐 그런 이야기만 대충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끝내는데, 여러분들 그 E클래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그 복사물 다 올려놨고, 기타 그 필요한 사항들 안내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생각인데, 동남아시아 불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못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태국 가면 우리 보통 뭐이 고기 많이 잡히는 곳을 뭐물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 태국 가시면 한국 사람 반 태국 사람 반이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이 제가 이 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한국하고 태국은 아주 그 이제 유대 관계가 깊고, 우리 그 코로나 전에 거의 뭐 1년에 한 1천만 명 정도 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이 태국이고, 이제 태국의 문화와 태국의 음식과 태국의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한 이 요즘 제가 이제 태국에 가보면 이 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방학 때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태국에 출장을 갔다는데, 태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호응도나 관심도 엄청 많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식당은 전부 다 이제 이그 한국 식당이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한국 식당과 한국 문화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곳이 태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이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살아갈 때 동남아시아를 이해하고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좀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플러스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아직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한국의 전화기라든지 이 한국의 어떤 이런 주요한 수출품이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본이 어떤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우리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앞으로 이제 저희들에게 우리 한국에게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기회의 땅이 될수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뭐 남방 정책이다 해가지고 남방으로 이제 진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죠? 버마, 미얀마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인 불교를 이해해야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주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태국의 불교를 알아간다는 게 아니라 태국의 문화와 태국의 역사와 이 미얀마의 역사와 미얀마의 문화,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인도네시아 문화를 살펴보는데, 불교라는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 도서관에 제가 세권 갖다 놨는데 이 책은 절판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더 찍어야 되는데 생각 중인데, 책 제목이 테라와다 불교의 동남아시아 전파. 이건 제가 2011년부터 한 10 2년까지 제가 태국에 1년간 살았습니다. 태국에 이제 방콕에 가면 출라롱콘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 살면서 제가 이제 태국 불교, 태국 문화를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그걸 토대로 이렇게 그 연구재단에서 제가 그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물론 이제 뭐이 교재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좀 전문적일 수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책 쓰는 트렌드가 너무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쉽게 쓰는 게 트렌드고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이 책에 글 반, 사진 반 이렇게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 도서관에 다행히 제가 한 네다섯 권 정도 기증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시면 아마 이 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 교재 별로 이렇게 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뭐 강의 교재 다들 사면 좋은데 그죠? 근데 또뭐이 이제 부담이 될수 있고 요즘 같은 또 시대에 우리가 또이 물론 저는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있고 이렇게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PDF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세대지만 뭐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책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거꼭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제 딸이 이제 이 대학교 가니까 제가 재밌는 게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는 LP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턴테이블에 이렇게 이 LP판이 빙빙 돌아 이제 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LP판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아주 그이 음원을 소유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 LP판은 이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안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소중한 노래는 LP에서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걸 옮겨놨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껴가면서 소니 워크맨으로 듣고 뭐 제가 이제 그랬던 세대인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영국 갔다가 한국 오니까 이제 영국에 유학 갔을 때 CD로 이제 샥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CD로.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우리 뭐 아이튠스라든지 그죠 우리나라의 뭐이 멜론이라든지 이런 이 음원으로 이제 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 CD가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D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특정한 이 그룹의 팬덤이 형성되고 이 팬덤층들이 요 CD를 사는 겁니다 앨범을 그치 근데 제가 우리 딸 보니까 우리 집에 이제 CD 플레이어가 한 두세 개 있기는 있는데 우리 딸들은 틀 줄도 모르는데 CD 앨범은 새로 나오면 무조건 가서 사더라고요.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뭐라고 다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아날로그 책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일지 아닐지는 저좀 궁금한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간에 요 책은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사시고 싶으면 이그 알라딘 이런 데가 뭐 중고로 있는데 되게 비쌉니다. 이뭐 구하시고 싶은 분은 구하셔도 되고 굳이 필요 없고 강의는 주로 제가 나눠드리는 복사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남방불교 소위 저희들이 테라와다라고 하는데 이 불교가 오기 전에 동남아시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불교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서 동남아시아로 오게 되었는지 동남아시아에 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착했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리 잡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제가 이 여러분 그 강의 계획서도 적어놨지만 주로 제가 시험 두 번째입니다. 그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두 번째고. 그다음에 과제 한번 있고. 그죠? 그래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30% 30% 과제 20% 출석 20%가 대충 100% 정도 해 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전체 강의의 4분의 3 정도만 출석하면 인정이 되니까 제가 4분의 3을 채운 학생들에게는 출석을 가지고 전혀 감점을 안줄 테니까 우리 전체에서 한 두세 번 빠졌다고 뭐 감점이 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대학생들이니까 판단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리포트는 제가 되도록이면 좀 배리어를 두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중간 시험, 기말 시험에서 이제 학점이 결판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은 제가
항상 그 샘플을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올 거다라는 샘플을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뭡니까? 리포트는 꼭 하나 이제 제가 꼭 쓰라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한번 써봐야 이제 자신이 생각이 정리되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막상 이래 글로 쓰려면 잘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지? 그래서 제가 리포트는 꼭 한번 쓰라는데 그래서 리포트는 꼭 한번 쓰는 거로 하겠고요. 기타 뭐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따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이게 좀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즉시 제가 대답 못할 상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답변이 어렵고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은데 제일 확실한 거는 그 우리 이 클래스 질문 답변에다 올려놓으면 제가 확실하게 이 체크해가 답변해 드리니까 질문은 되도록이면 이 클래스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이렇게 하시고 어떤 취업이라든지 뭐 학과 행사로 이 강의에 못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그 학사 행정실에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확인서 이런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반영할 테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다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번 학기도 항상 변함없이 출장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이 학습권에 이 뭡니까? 학습권을 침입하는 이렇게 깎아먹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이렇게 제가 이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우리 지금 하려는 게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는 남방불교고 남방불교는 이제 뭐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남방불교. 그래서 보통 이 남방불교에 속하는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테라와다라 그래요. 테라와다. 테라와다는 우리 산스크리트로 스타비라 하는 게 이제 상좌라는 뜻인데 높은 곳에 앉다 이런 뜻. 높은 곳에. 여러분들 그 뭡니까? 해리포터 같은 영화 보면 덤블도어 같은 이 선생님들 자리 앉은 거 봤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영국에 옥스퍼드에 있었는데 우리 거기를 하이테이블이랍니다. 하이테이블. 그러니까 평평한 데는 학생들이 앉고 선생님들 한칸 높은데 하이테이블 위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이테이블에 앉으면 밥도 훨씬 더 맛있고 이 메뉴도 좀더 다양하고 뭐 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원생이라 한 번씩 이제 돈 있으면 올라가서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밥 먹기 전에 이그 와인도 한잔하고요. 식사 다 끝나고는 보통 포트라 해가지고 살짝 달콤한 좀 찐득찐득한 와인이 있어요. 디저트 와인이. 그것도 한잔 먹고 뭐 이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이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은 따라서 나이가 많고 강의를 하고 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람들인데 스타비라라는 게 정확하게 시팅 하이 높은 곳에 앉다 이런 뜻이에요. 시팅 하이. 그죠? 그래서 한자로 이거를 상자 상자 높은 곳에 앉는 사람들 그 높은 곳에 앉는 사람들이니까 주로 뭐 선생님이라든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엘더라든지 우리 엘더가 한자로 장로고 우리 장로라는 게 원래는 이제 불교 용어였는데 지금 현재 어디서 제일 많이 씁니까?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죠? 우리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장로가 되는데 한자로 장로가 옛날에는 주로 이제 불교에서 많이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요 상자라는 뜻이고 그 상자 스타비라 바다가 지금 현재의 빨리어라는 남방불교의 불교 예법이라든지 불교 경전의 언어로 바뀌었을 때가 테라와다입니다. 테라와다.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 가면 자기들을 테라와다라고 테라와다 불교는 따라서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불교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장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불교가 우리 불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는 따라서 우리 고대 동인도에 있었던 초기 불교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쫙 이어지가 지금 현대까지 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까지 왔고 동남아시아 전역을 이제 석권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왔고 어떻게 자리를 잡았으며 왜 그러면 이 불교가 이렇게 강력하고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창이 될수 있었는가 하는 점들을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 동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뭐이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강의는 뭐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